타투 있으세요? 요즘엔 주변을 돌아보면 타투를 한 사람도 많고 타투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충동적인 결정에 타투를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지우기 위해 피부과를 찾게 되는 사람도 많은데요. 문신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지웠음에도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어 난감하다고 합니다. 타투는 어째서 이렇게 한번 생기면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피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피부는 겉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조직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는 표피의 가장 바깥면으로 사실 죽은 표피 세포가 딱딱하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질이 되죠.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는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여기서 끊임없이 새로운 표피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즉, 안쪽의 줄기세포가 표피세포를 만들어내면서 밖으로 밀어내 죽은 표피세포가 각질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이 순환기간이 대략 한 달입니다. 우리는 매달 새로운 피부가 되는 것이죠. 표피 아래의 진피에는 모세혈관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온다면 이 진피층까지 찢어진 것이죠. 타투를 할 때도 피가 나는데요. 이 진피층에 타투 잉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진피는 표피처럼 한 달 간격으로 각질화되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왜 진피에 들어간 타투 잉크가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지를 몰랐는데요. 몇 년 전 논문을 통해 타투의 미스터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진피층에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들을 자신의 몸 안으로 끌어들여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타투 잉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대식세포가 나타나 잡아먹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식세포도 잉크를 분해할 효소가 없으니 그저 머금고만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 나쁜 잉크를 없애기 위해 죽을 때까지 그 자리 근처에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타투 형태가 움직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식세포도 수명이 있으니 죽겠죠? 그럼 타투 잉크도 흘러나오는데 그걸 또 지나가던 다른 대식세포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죠. 참 멋있는 친구죠? 바로 이 과정이 타투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타투를 지우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죠. 진피층을 파헤쳐 대식세포를 터뜨려 잉크를 잘게 쪼개도 또 다른 대식세포가 잘게 쪼개진 잉크를 머금어 버리니까요. 타투를 지우고 싶은 사람으로선 괴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대식세포가 고생하지 않게 타투는 신중하게 결정하자입니다. 생각보다 과학적이었죠?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